여정연의 미래연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후 1년. 2020년 1월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중국만의 문제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에는 약 200여 명의 환자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2월이 되자 국제적인 이란 제재로 중국과 친하게 지내던 이란과 통상관계에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이탈리아 및 한국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3월이 되자 바이러스는 인근 스페인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볼인사를 하는 이들 국가의 문화는 확산을 더욱 촉진시켰습니다. 4월이 되자 바이러스는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한 미국과 영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5월 브라질은 북반구에 11월인 가을에 접어들자 환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에는 13억의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7월에는 소득 불평등 지수가 비교적 높은 브라질, 멕시코, 페루에서 코로나19가 높은 확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8월에는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게 증가했고 9월에는 인도에서의 확산세가 8월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0월에는 프랑스가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11월에는 러시아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1년간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